순수 첨단 분점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차하나입니다. 딱히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용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가 미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놀이터 가잖아요. 놀이터 가면 애기들 친구들이나 동생들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머리를 묶고 있는데도 풀러서 다시 따주고 다시 묶어주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미술학원 선생님이 꿈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색칠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술학원은 막연하게 어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똑같을 텐데 고객님들이 딱 만족을 하고 나가실 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마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디자이너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는 게 너 만약에 디자이너 안 됐으면 뭐 했어? 없는데? 나 왠지 백수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매일매일이 어렵죠. 매일매일 어렵고 매일 다른 고객님들이 오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질이 다 다르고 두상도 다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니즈를 찾아주는 그런 게 제일 어렵죠. 365일 공부하는 느낌? 최근에 시세이도 작품 이번에 했던 거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너무 재밌게 했고 딱 되게 정해져 있지 않는 틀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재밌었고 딱 시세이도의 그 컬러 느낌 있잖아요. 파스텔 톤의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맞게 했는데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고 그냥 평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나 아니면 놀러 갔을 때 가만히 있다 생각하게 되고 사진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진 속에서 제일 많이 찾고 일상 속에서 그냥 딱 받는 영감? 저는 저희 순수 대표님들이 요즘에 진짜 유명한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 스타들이나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님들은 청담동 1세대 디자이너잖아요. 근데도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럽죠. 요즘에 SNS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해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나 미용하시는 분들의 작품이나 뭐 디자인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되죠. 특히 거기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우리나라랑 또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은 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트? 여자 스타일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예쁜 포인트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에서 모든 게 이제 고객님들이랑 소통이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는 항상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그 고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알아서 안에 뭔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계속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선물? 제가 이제 고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제 손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게 미용이잖아요. 이 줄 수 있는 선물, 그게 제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